이 계양을 이 왕후가 차지하겠다. 키키키키키키키키. 따를 수 없는 자가 있거든 나오거라. 오. 좋았어. 드디어 나의 세력이 시작되는군. 좋아 좋아. 수색 한번 합시다. 자 인출해. 인출 싹 해. 야 빨리 하자. 하야! 손전한테 나가기 전에 빨리 하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량도 팔아야지. 아 군량은 안 팔았네. 하야 해가지고 도망갈게요. 조조한테 다시 가자. 근데 조조한테 다시 갈게요. 야 설마 다 버리지 않겠지. 다시 가도 네 제 능력을 보고 알아봐주고 써줄 겁니다. 좋아 좋아. 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네 결국은 제가 천하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죠? 아 이번에 동탁한테 가자. 동탁 좋다. 심원대 님이 한 대를 후원하였습니다. 사스가 치세의 등신 난세의 와모우 같다. 네? 어 신원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동탁 여기 있다. 오 다음에 땅에 구멍 내고 도망치고.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언제 나 등용하려고 하지? 인간정 하면 안되나? 동탁님의 가신으로 삼아주시라니 기쁘게 알려고 싸웁니다. 그대와같이 뛰어난 장수 인간을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네. 앞으로 잘 부탁하겠네. 성심에 대해 보좌하겠나이다. 이번엔 동탁의 슬기에 들어갔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여포랑 친해지자. 이제 여포 어딘지 한번 볼게요. 여포 교 서신 여포하고 한번 친해져 볼게요. 실력엔 자신이 있으신가 보군. 여포하고 계속 친해져 봅시다. 여포를 제 브라이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의형제로 만들어야겠죠. 좋아 좋아. 여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여포 테스 지금 어디지? 여포 지금 테스로 있나? 그냥 장수로 있나요? 여포 완에 있네. 완 여기가 완인가? 아닌데? 진양인데? 완에 있네. 완으로 갑시다. 완으로 가가지고 배워주도록 할게요. 수영. 어? 뭐라고? 와모 그대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해 왕이 양이 장군에 입력하도록 하겠어? 장군이라고? 아 출세했다! 출세했어.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알라와크발.
야, 좋아, 좋아. 인재가 없다고요? 민방위 여고생님, 인재가 없다니요. 지금 와모 같은 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장군으로 등록하는 거지. 야, 이제, 자, 어? 하나 먹고 도망가야겠다, 또. 아, 싫어, 싫어. 아, 그래. 아, 해줄게, 해줄게. 한번 해줍시다. 어? 뭐야, 와무! 노를 그대에게 내리겠어. 뭐야? 노가 뭐예요? 아, 무기예요, 무기? 노예요, 노? 자, 방문 한번 해줍시다. 여포하고 방문 한번 해줄게요, 여포. 마치 이곳을 방문하는 중이니 만나보는 것이 어떻소? 그렇습니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 우보라고 하네? 아, 노병을 쓸 수 있다고요? 선견! 선견 아직도 빈 땅 먹고 못했네. 아까 전에 제가 저기 선견 땅 있는데 하나 먹고 날랐었죠? 하야했죠, 바로? 자, 휴양 한번 내줍시다. 아, 싫어, 싫어. 이동, 완으로 갑시다, 완. 완 어딨냐? 여기다. 아, 멋대로 움직이는 거 삼가해달래요. 아, 이러면 또 동탁이랑 또 으쌰으쌰 해야 될 것 같네. 봉탁은 솔직히 필요 없는데. 봉탁. 뭐라고? 못 만난다고? 뭐야, 버선왕님도 동탁에 있네? 완에 있네요? 어디서 동탁? 여기 있다. 아무리 인맥까지 너무 쩔어서 말 안 듣는다고요? 자, 증여 한번 해줍시다. 증여. 어디냐. 동탁. 아, 신분증이면은 군주가 맨 위로 다 온다고요? 자, 방문 한번 해줍시다. 아, 참. 휴양 한번 해주고요. 어? 조홍이 왔네요? 유장 조홍 밑에서 일한다면 와모님도 그림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 진영에서 일해보지 않겠어? 뭐라고? 유장? 유장 조조부하 아니었나요? 아, 유장 네, 중소기업 네, 꺼지러 갑시다. 죽음을 바꾸는 생각은 디클만큼도 없습니다. 포기해 주십시오. 띡띡띡띡띡띡. 아니 아니, 자, 이동해 줍시다. 완으로. 완 가고 싶다고. 완으로 못 가게 하네요. 치사하게. 무력 사범 있어? 오, 동탁. 동탁이? 동탁이? 오. 야, 동탁이랑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네요. 네. 동탁이 생각보다 인자하고, 네, 어, 야, 이런 사람인 줄 게임하면서 처음 알았네. 이렇게 배려심이 많고, 네, 이렇게 가르칠 줄 알고,
네, 이렇게 좋은 군주가 와 있었다니. 생긴 것도 푸짐하게 생겨가지고 네 뭔가 많이 베풀 것 같죠? 저 들어오자마자 막 장군 되고 막 노 하사 받고 네 그랬죠? 왜냐면 게임이기 때문이다. 휴양합시다. 아 진짜요? 아니요, 저는 동탁 밑에서 네 천하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봐, 동탁이 지금 대세래니까. 동탁이 대세요. 조조고 나발이고 네 동탁이 지금 짱입니다. 정은? 뭐라고? 김정은이 동탁한테 죽었다고? 디용? 오, 야, 많이 죽이네. 생각보다. 아, 개판 나왔다고요? 그거 견본품 아닌가요, 견본품? 자, 수련 계속 해줍시다. 지력을 올려줄게요. 우리 동탁 아저씨한테. 계속. 오, 야, 근데, 얼굴 푸짐한 게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 동탁이라. 똑똑해지자. 일단은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들. 공부를 할게요. 짱구를 잘 굴려야지. 네, 자, 어? 하야도 잘하고, 네, 그렇죠. 반란도 잘 일으키고 할 수 있겠죠. 가자. 어, 뭐야? 또 왔어? 아, 이놈의 인기란. 아, 참. 유장이 또 왔네요. 가자. 유감이긴 하네만 어쩔 수 없지. 이번엔 물러나기로 하겠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찾아오길 바라네. 뭐야? 또? 오, 조조히아의 조옥님이 찾아왔대요. 조옥님 오랜만이군요. 잘 오셨습니다. 봐봐요, 아무가 이렇게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손견 배신하고 나라 하나 망하게 한거 보고 아 얘는 진짜 보통놈이 아니구나 하고 돈도 먹고 자리 생기자마자 바로 반란 일으켜가지고 딱 뺏어가지고 하야하는 거 보고 아 얘는 보통놈이 아니다 딱 생각해가지고 다들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죠. 와무의 얼굴을 보고 싶었기에 왔네. 어. 자, 저 황금초구를 얻고 싶어요 저는. 어, 개양 다시 먹었네? 아무 도시 치안을, 치안 향상을 위해 힘을 빌려주지 않겠어? 오케이, 빌려줄게. 네, 빈 구멍 다시 찾았어요. 야, 진짜 영창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짜 힘든 삶을 살았다. 아무 때문에 유패한테 손견 멸망할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저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왜 저 때문이죠? 그거 조금 떼먹은 거 가지고 멸망할 정도면은, 네. 망해버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자, 휴양합시다. 개소리를 잘도 주저주심. 아, 네, 인생무상이다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와가는 언제 참수 당하냐? 참수, 네, 안 당할 거예요. 딱 복스럽게 생긴 게 쉽게 죽지 않게 생겼죠. 주군께서는 희하에 계신 분들을 모아 한 시대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모님도 꼭 참가해주시자는, 주십사는 윗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 이거 멍청해가지고 지금 지력이 낮아가지고 이거 한시대 할까요? 지력 지금 50인데? 참가하면은 네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참가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참가해보자고 하니까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잘하주었소. 이렇게 문에 능한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심히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믿소. 훌륭한 시를 필요해주길 바라겠소. 자, 그럼 맨 처음은 순유로군 기대하겠소. 에? 순유가 원래 동탕 밑에 있었어요? 암사슴은 살찌고 백조는 흰데 문왕의 연못에 이르니 물고기가 떼지어 뛰더니 저거 어! 뭐야! 띠용? 야, 원배씨가 신사위원이네요? 띠용? 좋은 시군요. 스님님이 이런 시를 짓다니 분발한 모양이군요. 다음은 진군이로군. 사람들이 취했다면 그 술지개미를 얻어먹고 남은 술잔이라도 핥지 않고. 좋은 시로군. 오. 다음은 와무로군. 기대하겠어. 님 그리며 나이만 더해가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무는구나. 아서라 다시 말해 무엇하리. 에? 야, 이거 신원배님 이거 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 폄하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거냐 허세만으로는 좋은 시를 지을 수 없다고? 연포는 나중에 뒤졌다 아니 죽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시로군요. 뜨끔. 다음은 순호기록은 기대하겠어. 가네 가네 님이 생 님과 생이별 님 계신 곳 수만리. 아니 야 순유하고 나하고 뭔 차인데? 어?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을 어 담아가지고 시로 쓴 건데 왜 쟤랑 나랑 다르냐고. 지능 차이라고요? 네. 10m 차이? 아 그러네요. 오 곽가 패배를 마치오니 받아주셔서 님이시여 나를 보살펴 내가 대도를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아 신원맨님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냥 취향 차이인가? 가슴까지 저미는 훌륭한 시입니다. 보통 수준 아닌 거 다들 칭찬하는데 원배 씨만 지금 칭찬을 안 하고 있죠. 과연 에이! 진군 훌륭했어. 보상을 내리도록 하지. 반공하옵니다. 그대 복록을 30 늘리도록 하겠어.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게 말하오. 그 말씀 받들어 한층 더 정진하게 하겠사옵니다. 공정한 평가였다고요? 이게 어딜 봐서? 자 얘기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수련을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지력을 일단 계속 올려주도록 합시다. 지력을 계속 올려주도록 할게요. 정치는 42밖에 안되네. 낫네. 됐어. 조홍이 계속 오네요. 뭐야 조홍 뭐 나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거야? 와모와 술이라도 한잔할까 하고 왔네. 조홍님 지금부터 사냥이라도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생각이네. 아니 술 마시자고 하니까 갑자기 PC방 가자고 하네. 술 마시자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와무가 야 PC방이나 갈래? 그러니까 어 참으로 좋은 생각이네. 그러고 있죠. 진양의 진양의 방침은 군비다. 병사와 훈련에 주력하여 출진에 대비하도록 하라. 와무 전쟁에 대비해 병사를 좀 훈련시켜주었으면 한 아만 응, 네 친구 조홍. 여러분들 조홍 좋은 애 아니에요? 좌절감이 싼 아이를 키우잖아요. 쿠다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왕무 참수당하면 다른 게임 할 거요? 아니요, 일단 이 게임으로 네
좀 더 해보려고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참수당하면은 새로운 캐릭으로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캐릭으로 만들어야겠죠. 한번 참수당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세이브로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생긴 대로 살고, 네,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 몇 살 되면 죽어요? 혹시? 애도 낳을 수 있어요? 참수당하면 원배로 이어서 하면 된다고요? 자, 나이 설정 다 해놨어요. 나이 설정 지금 다 18살 시작으로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오, 동탁으로부터 훈련 시행을 받았대요. 해줄게. 삼국지 시리즈 높은 거 하면 애 키우는 것도 가능해. 개를 장수로 쓸 수도 있고. 아, 개를 장수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내일 또 할 건데요. 내일 하면은 그 뭐냐, 엑스플릿으로 쓰는 거, 엑스플릿으로 이거 화면 캡처하는 거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 되면 이제 제 얼굴도 나오고 이 얼굴도 나오고, 그리고 뭐냐, 이거 얼굴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왼쪽에 얼굴 그림 저거 제 얼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개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모 얼굴이라고? 이게 더 잘 어울려?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각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대요. 미워하지 말라고요? 아, 그게 무슨 뜻이지? 동탁한테 계속 지력을 배우도록 합시다. 지력 올리기 쉽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올리네요. 능력치 올리는 거 금방금방 올리네. 어차피 동탁이 알아서 싸워주니까. 선견 생각보다 세력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능 높은 애들한테 배우면은 더 좋은데. 아, 그래요? 지능 높은 애들 누가 있을까? 볼까? 동승. 동승은 똥이고요. 전주. 아, 생긴 거는 공부 엄청 잘하게 생겼는데. 유. 에? 동탁이 제일 높은데요? 동탁이 제일 높네? 만으로 이동 요청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만으로 이동 요청 한번 해볼게요. 동탁의 수와 마원님이 유장 진영으로 가버렸대요. 이거 나중에 할게. 나중에. 자, 만으로 가봅시다. 만. 아,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걔? 자꾸? 해야 할까, 그냥? 아, 짜증나네. 야, 금 29,000이나 있네. 와, 이거 다 뺏고 도망가고 싶다. 더 친해져야 돼요? 반란 일으키면 여기선 무조건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선 섣불리 반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반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반란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동탁이 태수여가지고. 여기서 반란하면 원배님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 원배님한테 죽는 거는, 네,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게요. 가능할지도 모르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100% 확신이 있을 때만, 네,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오늘 드린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옛 신하 중에 주공만큼 공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 그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이제 천자께 청하여 공의 지기를 하사받아 주공의 후공을 훈공을 표창받으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주공의 공적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제갈량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제갈량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어. 그럼 공의 자에 오르도록 하겠어. 국호를 무엇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진으로 괜찮겠습니까? 오, 그럼 국호는 진이라 정하겠어. 상국? 네. 한 왕실에 대한 그대의 공적을 높이사 포상을 내린가 동시에 그들을 봉에 봉하도록 하겠소. 성원이 왕극하옵니다. 허허허. 나는 배하로부터 공의 자리에 임명받았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나를 위해 나서는 한조를 위해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 통탁! 통탁! 통닭! 동탁님 만세! 통탁! 통탁! 마모 만세는 안 하네. 네, 한조. 왜요? 자, 다시 한번 이동. 완으로. 하, 동탁 왜 나를 이렇게 잡아들려고 하는 걸까? 왜 저를 이렇게 잡아들려고 하는 걸까요? 니가 참 좋아, 똥똥똥. 아, 아직 못 만나네? 증여 한번 해줄게요. 안 친해서 들어주기 싫다고요? 어! 뭐야! 에? 손년이 왔다고? 이용? 이거 만나기 불편한데? 야, 이거 불편한 사이인데? 아, 참. 목 따러 왔다고요? 아니요, 만나봐야죠. 만나보겠습니다. 아, 손견님! 히사시부리? 와모의 얼굴이 보고 싶게요. 찾아왔어. 아, 마침 지금으로부터 사냥에 나가볼까 하던 자녀였습니다. 기공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짐도 몸을 움직여보고 싶었던 참이었어. 함께 가도록 하겠어. 오, 뭐지? 별말 안 하네요? 야, 옛날 일이라 잊어버렸나? 마모, 그대에게 있어 양희 장군이라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 같소. 뭐라고?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동탁이랑 친해졌더니 또 저런 짓을 하네. 완으로 갑시다. 오케이, 완으로 갔다. 완으로 갔어요. 실험 받읍시다. 버서당. 오, 버서당. 버서당님, 오, 무려 91이었어? 오, 높네. 자, 여포한테 배워야겠죠? 수련. 지능은 이제, 지력은 지금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원유, 진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서당님 매력이 넘치시네. 일단은 그러면은, 네. 서신을 보내서, 버서당님이랑 좀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와무님으로부터 보다 매력전에 와무님이라 실력은 자신이 있으신가 보군.
서신 계속 보내줄게요. 됐어, 휴야. 초로 발견된 동척군의 조조가 다스리는 허창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 템사자고요? 잠깐만요. 어, 뭐야? 조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마무, 초로 이동해주지 않겠어? 왜? 이거 싸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잘 알겠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끝내고 초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장수가 완에서 초로 이동하였습니다. 여포, 버서당, 와무, 양봉. 오. 야, 센 사람들 다 데리고 왔네. 야, 버서당님에다가, 여포까지. 아, 이건 든든한데? 네. 든든하네요. 여기서 수련이나 더 해줍시다. 설마 미국 갈 일은 없겠지, 여포가 있는데. 반란하려면 여기가 딱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조군이 이겼다고? 어, 뭐야, 지금부터 소패를 조조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소패 원정길에 오르려! 마모님도 작전 입안과 생략의 운영을 위해 참모로서 참여해주시오. 오, 내가 참모라니. 오케이, 갈게. 맡겨주십시오. 제 모략으로 적군을 물리쳐 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소패 공격의 총대장을 맡은 모미지이다. 그리고 참모로서 와모님이 동행하도록 하겠다. 그럼 와모님, 이번 싸움의 상황을 설명해주시오. 아! 우리 그래!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원군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 파스들러가 모여가지고 물리쳐야 된다고? 큰일 난데, 이거. 적의 총대장과 참모 그리고 원군의 유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면돌파지 당연히. 남자면 정면돌파 아닙니까? 아, 책략도 선택해야지. 책략, 고무. 고무만 내 많이 데려가면 되죠. 고무. 고무! 고무만 넣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무하고 그런 육설 좀 넣어서 갈게요. 육설. 현동 공성에서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DIS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와모님! 훌륭한 계획이오! 호호호호! 이번 작전에 정면 돌파를 채용하도록 하겠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파스들과 함께 조조군을 선멸하러 갑니다. 좋아, 좋아. 와모! 아니, 너 나한테 반말이야. 작전 실시에 필요한 요새를 점령하라. 알겠어. 점령하도록 하겠어. 자, 갑시다. 나 어딨어? 어, 여포도 있어? 뒤 여포네, 저거? 자, 점령하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점령하자.
바스의 동작권을 말아먹고 있다고요? 아닌데. 모두 함정에 주의하며 신중히 진군하라. 우리가 온 이상 동탁군 따위는 오합지대에 불과하다. 오, 조조의 원군이 도착했어요. 이전이래요. 아군의 부대가 도착했다. 오, 우리 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어. 아니요, 이거 점령하려고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요. 점령하려고. 아차, 실수했다. 이런 곳에 구덩이가. 어, 뭐야, 이 자식. 오, 장합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때리지 말라고요? 혼란! 아, 안 넘어가네. 어, 이거 죽겠는데, 나? 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점령해. 오케이, 거점 점령. 야, 여기로 와서 좀 도와줘! 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살려줘! 안 돼! 살려줘, 제발! 나 죽고 싶지 않아! 안 돼! 왜 이랬어! 안 돼!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다음이다! 아, 이거 어떡해요? 고무고무는 아니고 고무고무. 와, 아버님도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병상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왜 못 움직여? 어, 큰일 났네 이거. 화기. 얘들아 좀 도와달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살려줘! 살려줘! 오, 사기가 회복됐어요. 안돼! 내가 포로가 되다니! 아, 왜 나한테 잡혔어! 어? 이겼는데? 이겼어요, 이겼어요. 마무 없어도 이기... 아니! 제가 없어서 이긴 게 아니고, 저 없어도 이기는 게 아니고, 제가 시선을 많이 끌어줘가지고 이긴 거예요. 네. 어? 여기 탈수 없어? 여기 탈수 없어? 발레디나!
나 구해주지도 않았지! 반란이다! 와! 와!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개콘보다 더 재밌는 와무 방송. 아, 네. 신원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아니, 이게 뭐야. 나 왜 죽이냐고! 죄녀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제녀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종국 갑시다. 신장소 일단 등록할 건데요. 신장소 일단 등록할 건데. 네, 여러분들 혹시 신규로 등록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신규로 등록되고 싶으신 분. 네. 인생무상이다. 네, 인생무상이다님. 이렇게 넣어주고. 인생무상일 것처럼, 네, 사는 그런 얼굴. 어디 있을까요? 하, 인생 무상하게 살 것 같은.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거 그 뭐였지? 이번 게임은 그 뭐냐 다 끝내고. 이것들 싹 다 지우고 등록된 장수들 다시 만들까요? 너무 능력치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평범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까요? 싹 다? 아니요, 방종각이 아니고 싹 다 평범으로 만들까요? 마무만 내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파수들 능력치를 갖다가 변경을 좀 해줄게요. 파스드 능력치를 좀, 뭐냐. 변경을 해줄게요. 뭐야, 이거 보너스 포인트 이거 못 바꾸네? 네, 그니까요. 능력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구화왕님이나 칼스타이너님이나, 네, 버서당님이나 다 능력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457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네, 확실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능력치를 60 못 넘게 해야 돼, 와모야. 그래야 재밌어. 그래요? 그래, 이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까요? 어떻게, 이게 안 되는데? 무력이나 지력 이거 설정이 안 되네? 근데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바꾸네요? 이거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오케이. 저는 무력하고 매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력하고 매력. 그리고 정칙. 무력, 매력, 정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변경. 네? 조교하고 선동 욕설. 65까지만 하자고요, 최대치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대 능력치를 65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65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정해진 거는 일단 다 쓰면서 65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준화를 좀 시켜줍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두 번 주고 앙심 품은 거야? 마무? 딱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교하고 선동 욕설이 같이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낙뢰요? 낙뢰도 있어? 욕설, 선동, 조교 이렇게 세 개 나오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좋아! 이거다! 선동, 조교, 욕설 다 나왔죠? 좋아. 이렇게 평범한 평범한 거에다가 자는 다시 정하도록 할게요. 자는 대충 이거 말고 이제 2회차니까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만 다시 정하도록 할게요. 추첨으로. 자, 여러분들 제 자를 정해주세요. 두 글자까지밖에 안 돼요. 두 글자까지밖에 안 됩니다. 단골 승만 삐짐 새골 빨초 벌레 레즈? 레즈? 왜 레즈? 분충 분충이에요 저? 훗앙 훗앙 그리고 돼지요 돼지? 돼지 초졸 호구 게이 횡령 팔개 게이 해놨어요. 게이 해놨습니다. 녹스 중출 빌리 사기. 자, 마지막 하나! 통수! 오케이. 통수. 됐다. 자,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로 일단은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섯 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당첨이에요. 2번이 당첨. 여섯 개로 일단 줄일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됐다. 사다리 굴려서 봅시다. 자, 새골. 그리고 레즈. 분총. 초절 게이 통수.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죠. 네, 번호 고르라고 할 때 이렇게 빼줄게요. 색골 레즈 분충 초절 게이 통수. 자, 여러분들이 2번에서 7번 사이에 번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번호를 당첨으로 해서 돌리도록 할게요. 1번은 없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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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2번, 2번. 2번이요. 2번 당첨으로 가겠습니다. 2번 당첨으로 갈게요. 2번 당첨으로 가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뾰로롱 색골 아니고요. 뾰로롱 통수 아니고요. 뾰로롱 레즈 아니고요. 뾰로롱 뾰로롱 과연 에이! 뭐? 분총? 분충이야? 자, 분충이로 갈게요. 분충이.
분충이로 가고, 네, 이렇게 해서 가주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능력치 좀 싹 다 조절을 해줄게요. 능력치 싹 다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다 평범으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파스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장수들 다 파스니까 다 평범으로 할게요. 네, 다 평범으로 하겠습니다. 자, 평준화 시킬게요. 평준화 60 정도로 평준화를 시켜주도록 합시다. 60 정도로 60 정도로 평준화 시켜. 얘 여자니까 무력을 좀 줄이고 여기다 투자를 해줍시다. 난 정치로 해달라고요? 여잔데 무력을 왜 줄여? 여염이야? 아니요. 여염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잘 골라줄게요. 선동하고 허버가 들어가면은, 오케이. 조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교? 어, 좋아. 어, 이거 나쁘지 않다. 선동에다 조교. 한 대를 후원하였습니다. 자를 길러줄 세력은 없는데 좀. 네, 457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자를 길러줄 세력이요? 자, 이렇게. 등록 장소. 빵빵레오님. 어우. 빵빵레오 참피님. 어, 이분은 평범하죠, 매우. 매우 평범한 캐릭터고요. 무력은 50. 지력을 좀 높게 해줄게요. 지력을 65로 해주고요. 정치 55. 매력을 좀 올려주자. 그냥 전부 5하고 남기자고요? 그럴까요? 전부 5하고 남길까? 오케이, 됐다. 90인 애들을 끌어내리라고요? 이렇게 99, 99 이렇게 된 애들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원배님 지력이 99였네? 지금 보니까. 평범으로 하향평준화 할게요. 평범으로 하향평준화하고 대신에 지력, 네. 어, 그래도 원래 있었던 게 있으니까 네, 65까지 찍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 72로 네. 신원배는 너무나 존나 필요해 봅니다. 너프해주도록 할게요. 리얼한 정치 이렇게 만땅 찍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돌려서 사기 캐릭 한 명 정하자고요? 그럴까요? 자, 일단은 특히 좀 많게 해가지고 해줄게요. 아, 좀 좋게 안 나오나? 사다리 돌려서 모든 능력치 1111 하나 만들자고요? 40 이하는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줍시다. 메인 메뉴에 파워 메뉴들은 장수 편식기 있다고요? 40 이하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저기 등록돼 있는 사람들 와빠기인가요? 누구로 하지? 누구를 사기 캐릭으로 하나 만들까요? 사기 캐릭으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기 캐릭
사기 캐릭 하실 분 있나요 혹시? 주사위 굴릴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넣고 돌릴까요? 그러면은 사다리 사다리로 갔다가 사기캐 하나 걸릴게요. 사기캐. 네. 자, 적어줍시다. 투나님이 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네. 투라님. 쿠키 5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네. 와무 빼고. 와무 빼고. 참치맛 쿠키네요. 냉동닭. 빵빵. 레후. 와우무. 야생마, 참치, 신원배, 김첨지, 부화, 칼스타이, 버섯왕, 잠만자. 와우무에요, 와우무. 그리고 덜럭킹, 게이핑크, 음악인생, 기만가이, 좀 내려봅시다. 장수가 29명이나 되네? 기만가이, 청도복숭, 죄녀, 좀비팬더, 헌나, 샤로, 달다림, 모미지, 와플, 페파. 아, 나눠서 할까요? 나눠서 할게요. 그러면은 나눠서 하겠습니다. 15명, 14명으로 나눠서 14명, 14명으로 나누면 되겠다. 14명, 14명. 와무 빼고 하니까 와무 빼고 하니까 14명, 14명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냉동닭 빵빵레 후 와우무 야생마 김치 수원배 김첨지, 부하, 칼스타이, 버섯왕, 잠반자, 덜럭킹, 게이핑크, 음악인생.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은 쭉 뽑아주도록 할게요. 됐다. 돌려. 냉동당님 그리고 부하 헬스타이 버섯왕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아 저게 그 뭐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명씩 뽑아서 결승하면은 그 아까 전에 14명 뽑아가지고 하나 뽑을 때 그 당첨번호 돼 있는 곳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숫자를 줄이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1번 당첨으로 놓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언제는 공평하게 했다고 이세아서 자 칼스타이너님이 됐네요. 칼스타이너님이 됐고요. 칼스타이너 일단은 네 최종전에 진출을 했고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게이핑크님부터 하면 될 것 같죠? 게이핑크님부터 아 쭌희 로즈 그리고 해치웟 죽창 협파 와플 모미지 달다림 샤로 헌나 좀비 죄녀 청도 기만 오케이 다 모였죠? 지금 최고 사기 캐릭 하나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최고 사기 캐릭 하나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4명을 뽑도록 할게요. 죽창